초상 펼쳐질 무대 주인공 두 분을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자 최연소 도전자와 최고령 도전자가 만났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문희경 이모보다 나이가 더 어리신 거예요. 저는 그걸 부장님, 내가 네 나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듀엣을 결성하게 되셨을지요? 제가 문희경 이모를 너무 이쁘시고 다현이 형은 정말 하고 싶었는데 혹시 민폐 끼칠까봐 말을 못했는데 마치 왕에게 간택 받은 느낌?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 드디어 바라던 무대가 무대를 만들 수 있구나. 이번에 이제 준결승 때 선곡하신 곡이 그러면 어떤 곡일까요? 유진아 선생님의 무슨 사랑이라고. 거짓말이야. 저도 좋아하는 노래고 다현이도 좋아하는 노래라서 이 곡을 선택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고 둘이 좋아하는 노래를 딱 정하니까 호흡이 잘 맞았어요. 파격적인 걸크러쉬 안무를 저희들이 보여줄 거예요. 정말 비장의 무기를 한번 기대해 주세요. 최연소 최고령 여자들의 만남 문희경 김다현. 도련님은 언제 오시지? 아, 아름다운 분이. 진양아! 어머! 진양아! 어머! 아, 도련님. 소녀 도련님을 너무 보고 싶어 했사옵니다. 진양아, 갑자기 왜 이렇게 훅 컸느냐? 한약을 먹었더니 갑자기 훅 컸습니다. 불만이십니까? 아니다. 그래도 여전히 꽃처럼 아름답구나. 준영아, 어서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알쑤.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아우, 좀 무거울 텐데. 무겁사합니까? 아니다. 많이 무겁구나. 어핏이 와요. 도련님! 아, 도련님! 영감마님께서 도련님 찾고 야단 났소! 아, 어서 갑시다, 도련님! 진양아, 아버님께서 찾으신다니, 내 참 지다녀오마. 도련님, 걱정 말고 다녀오시와요. 진양아, 사랑해! 저도요! 오늘은 도련님이 오시겠지? 도련님, 아니 왜 그렇게 울상이십니까? 준영아,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빠가 너랑 놀지 말래. 엄청 독할 것 같다고. 엄청 독할 것 닥쳐. 같다고. 입 닥쳐. 속삭이던 말도 모두 다 거짓말이야.
뭐야? 핸드판으로 들어왔다. 핸드판으로. 이건 뭐 어벤져스네. 자, 우리 레전드 여러분들의 심사평 들어봅니다.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창법이 우리 다현양과 우리 희경씨하고는 또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 다현양은 아무래도 소리 창법이 있었기 때문에 잘 어울리지 같지 않은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어울리게 두 분이 잘 연습하고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두 분이서 어찌 보면 참 연령 차이를 이렇게 뛰어넘어가지고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참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업성은 그 어떤 무대보다도 100점 만점에 최고의 무대를 보여줬다. 아빠가 너랑 놀지 말래. 엄청 독할 것 같다고. 해라뿐 거짓쟁이야. 저 프로페셔널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다 느꼈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진짜 무대가 너무나 알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앞에 그 극도 다 짠 거예요, 두 분이? 네, 저희가 짰어요. 이 노래를 어떻게 표현한 게 가장 재밌을까 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 다현이가 아이디어 많이 줬어. 그렇군요. 아빠가 드셀 것 같다고 싫대. 뭐 이것도 다 한 거예요? 제가 드라마에서 악역을 많이 해서 그거를 약간 위트 있게 넣었어요. 야, 재밌었어요 아주.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퇴점수 바로 공개합니다.
몇 점 예상하냐? 915점. 그래? 난 912점. 왠지 900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우리 레전드 점수. 여기까지 이렇게 어렵게 올라왔는데 우리 다현이랑 같이 결승 가서 정말 재미있는 무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제 소원입니다. 남진 레전드부터 볼까요? 자, 95점. 예. 남진 레전드 96점. 김현재 레전드 95점이고요. 예, 진성 레전드 97점. 박현민 레전드, 오, 많이 줬어요. 96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청중평가단 점수 과연 몇 점이 나올까요? 428점. 자, 높은 점수를 줬어요. 자, 이래서 도합 점수는요, 900점이 남았습니다. 와, 907점.